경제 발전하는데 시드머니를 우리 6.25 때 전쟁 토막에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월남전에서 많이 벌었고 우리가 어려울 땐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1997년에 IMF 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400억 불, 350억 불이 달러가 부족한데 그거를 IMF에서 꼬아와야 되는데 이자가 비싸요. 막 18%, 뭐 20%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수합, 교환을 하도록 그 합의가 돼 있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일본이 냉정하게 안 빌려줬어요. 한 푼도 안 빌려줬어요. 50억 불도 안 빌려줬어요. 우리가 망해야 자기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똑똑히, 제가 그때 우리 당 정책위장 했는데 제가 아주 여실히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은 되셨는데 외환위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 일본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다가 막 퍼주기만 하고 하나도 받아오는 건 없고. 일본이 우리를, 제가 당대표 할 적에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그 소부장, 소재. 이걸 우리한테 안 팔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소재를 안 팔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전체 무역 중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큰일 난 거예요. 재료를 안 팔으니까 일본에서 사오던 거를. 그런 난리가 났어요. 여기 공주에 가면은 KTX 타고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솔브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불화수소를 만든 거예요. 불화수소가 뭐냐면은 그 반도체 만들 때 본 둥그런 판 있잖아요. 그걸 깎고 씻고 하는 그런 화학물질인데 거기서 그걸 만드는데 유일하게 그 회사만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안 사줘요. 그거를 일본 걸 쭉 사왔기 때문에. 그래도 막 가보니까 자기들도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에 삼성이 안정적으로 안 사주니까 기술 개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삼성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국산화를 시키자.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국산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이닉스하고 삼성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90% 이제 자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네 거 사가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품목들은 거의 다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회사들을 용인에다가 일본 회사들이 오면 용인 땅을 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수도권 과밀 억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기도로는 못 가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과밀화를 막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을 거기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몰라도 한참 모르고.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몰라. 이런 지경으로 1년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러고 핵 가지고 뭐 선제 공격하겠다고 그러고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그러고. 핵은요 그렇게 장난감이 아니에요. 히로시마에 유일하게 이제 그 핵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얼마 전에 거기서 G7 정상회의를 했잖아요. 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가지고 무슨 장난칠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그 피해 때문에 유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DNA가 파괴돼가지고. 그럼 기형아가 나오고. 미국 전략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은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아니래도 요즘 대형 살상무기가 아주 파괴력이 커져가지고 최소한도 25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잖아요. 25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최고 500만 명까지 보고 있어요. 250만 내지 500만 명이 죽을 거다. 그럼 10%가 죽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아니고
아주 나라가 맞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전쟁 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NPT 조약을 해가지고 핵 확산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 대덕에 가면 원자력 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우라늄 0.2g을 떼가지고 그 농축 실험을 해봤어요. 핵폭탄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과학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게 2005년도에 그랬죠. 0.2g을 떼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보관된 우라늄 양이 0.2g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IAEA에서 사찰을 해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직접 왔어요. 2g 어디 갔느냐고. 그런데 실험실에서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못 찾았는데 그 바람에 원자력 연구원장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총장이 이집트 사람인데 대통령 만나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총리할 때 제가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비핵화를 주장한다. 한반도에 북한 비핵화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핵개발을 하겠냐. 연구원들이 잘못한 건데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하겠다. 아, 제가 사과를 했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핵에 관한 것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개발하면은 일본이 핵개발한다고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원자력 발전을 먼저 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핵연료봉 있잖아요. 이거를 영국에 가서 재처리를 해갖고 왔어요. 요즘에는 이 물질이 국가 간에 이동이 안 되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 이게 이동이 됐었거든요. 그 영국서 재처리를 해가지고 플루토늄을 잔뜩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플루토늄 가지고 원자폭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미사일은 이 핵탄두를 실어날려는 미사일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겁도 없이 막 핵 얘기를 해요. 예, 참 그 무지하다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걸 전 느껴요. 너무 무지해도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응?